25살 때 군대 제대하고 한 1년 있다가 이장을 하게 됐죠. 저한테 갑자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누지 못할 정도. 자네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대감도 이제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세계 최초의 후불제 여행사 투어컴을 세우신 박백윤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력과 배려가 균형 잡힌 박백윤입니다. 박력과 배려요? 네, 박백윤. 아, 네. 그렇게 하면 이름을 네, 다들 네. 기억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삼행시 이름으로. 네, 회장님, 투어컴 네. 제가 앞서서 후불제 여행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네. 투어컴 여행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후불로 여행 가는 개념이고요. 목돈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매달 푼돈을 예를 들어 5만 원, 3만 원씩 넣다가 납입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다 한다면 저희가 100만 원을 추가로 보태서 여행을 네. 먼저 보내드리고 아, 2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드리고, 먼저 보내주시고 네, 갔다 와서 기존대로 이렇게 재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다녀와서도 계속 일종의 할부처럼 그죠, 계속 기존대로. 부어서 네. 여행비를 다 내는 그런 네. 방식이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네. 네. 아니 뭘 믿고? 네, 그렇잖아요.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네. 뭐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돈을 못 내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99%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도 제 지인들이 다 말렸으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 이것만은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이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다 질문했거든요. 예. 100이면 100 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사장님은 내실 겁니까?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안 낸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네. 그럼 당신은 여행을 다녀와서 돈을 안 내겠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당연히 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낸다고 하니까 제가 못 믿을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시도할 만하다. 모두의 마음이 그러니까 네. 시도할 만하다. 네. 아. 저희가 고객을 믿다 보니까 고객은 물론 회사를 믿어서 이걸 했지만 믿다 보니까 초고속 성장도 했던 것 같아요. 4년 내 100억 매출 된 것도 같고. 어허. 네. 그러면 여행을 잘 다녀와서 네. 비용을 안 낸 사람은 없었나요? 안 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 그런 사람이 있긴 피치 있었군요. 피치 못할 사정들이 다 누구나 있으니까. 부도난 분도 있을 있겠죠. 수 있고 네. 갔다 오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미안하다, 뭐 1년 후에 다시 한번 낼 수 있게 해달라 뭐 한다던가 네, 아. 제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소리는 가끔 들어요. 그래서 연체자는 있을 수 있는데 안 낸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요. 이 네. 후불제 여행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제가 전신이 상조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아, 상조는 네. 서로상 도울 조자거든요. 상부상조의 상조. 그래서 장례만이 아니라 결혼, 칠순, 여행, 휴가, 돌잔 이게 다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를 여행으로 이렇게 떨어쳐서 했는데 아하. 후불제라는 것을 상주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사 치를 때 다 낼 것이 아니라 끝나고도 부담이 가니까 내자 하는데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후불로 가입하는 여행의 고객은 충성 고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 가려고 저 회사한테 돈을 납입을 하면 그분은 다른 여행사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아. 예를 들어 장례 같은 경우 혼자 돌아가시잖아요. 여행은 혼자 가는 적 없잖아요. 가족이든 그쵸. 단체든 친구든 예. 그러니까 그 충성 고객이 사람을 모아준다는 거죠. 아하. 우리 회사에. 그래서 이 사업이 확신이 들었고
지금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사업을 아까 상조회사도 하셨고 네. 지금 여행사도 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20대 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요? 네. 부모님들이 지으시던 농사를 네네네. 이어서 받아서 지으신 네네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7남의 막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나들은 다 떠났을 거고 심지어는 사촌의 그 형님들도 다 큰 집에 떠나다 보니까 도시로 다 떠났고요. 예, 종종의 그 의미에 누군가는 지켜야 되겠다는 아하. 그런 개념이었죠. 아하. 또 마침 부모님하고 제가 가장 소통이 잘 됐고 가장 사랑 막둥이다 보니까 사랑해 주고 그래서 예. 부모님 또 꼬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게까지 또 제 걸 만들어준 아, 그 당시로 아침에 일어나면 지게 지고 싶어서 네. 새벽에 나와서 지게를 질 정도로 제가 좋아했었던 오, 학교 다닐 때 그 놀다가 네. 들어오면 혼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료푸대라고 있어요. 갈키나무, 소나무 그 가지를 갈키나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비료푸대에다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메고 오면 칭찬받고 아. 안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게까지 지어주고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대학은 포기하고 그냥 바로 졸업하자마자 농촌으로 들어갔죠. 아, 젊었을 땐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뭐 엄청난 일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농사를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제 듣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을 이장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어린 나이가 딱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 예. 그 시골은 지금도 아시다시피 다 나이 드신 그렇죠. 분들이 대만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형님이 아저씨 뻘인데 한 15살 차이 나고 그랬으니까. 아, 그 정도가 젊은 축에 들어가는 아저씨 뻘이죠. 그죠. 예. 그죠. 막둥이로 들어가죠. 예, 예. 근데 저 같은 어린 나이가 딱 그냥.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제 너 이장하라. 아, 그래서 이장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25살 때 제 군대 제대하고 한 1, 2년 있다가 이장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마을 이장이라고 하면 좀 나이도 있으시고 네. 그 마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딱 지시를 내리고 하면 따라올 정도의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뭐 거의... 부분에서 상당히 고전했죠. 어떠셨어요? 참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 비료가 비료 한 푸대가 무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저희 마을 83가구인데 일일이 나눠서 쪼개서 나눠주면 정확히 나눠서 예, 네. 제 줏대 없다 그럴 것이고 아, 잘했다 그잖아요. 안 하고요? 예. 공평하게 잘 나눴다 이렇게 예. 안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쪼개 나눠봤자 의미 없으니까 한두 집에 이렇게 나눠 그냥 드리면 독단이다고 그러고 그게 이장의 실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는 거죠. 뭘 해도 말을 듣는군요. 네.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질을 내거서 어르신들한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애경사하면 상 들어줘야 되고 예. 애사 때는 산에서 나무 끊어와서 밤 세울 수 있도록 불 피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거의 도맡아서 네, 타이틀은 이장이신데요. 네. 하셨던 일은 거의 그 동네 머슴이라고 그죠. 해야 될까요? 예, 예.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은 다 구준 했죠. 일을 다 하시고. 뭔 일만 있으면 저 찾아왔어요. 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도움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사업하면서 참 사람들이 가끔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저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겠죠. 예. 나한테 이런 경우가 무엇이 발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몇 번이고 말하거든요. 이장 경험이었다. 아. 예. 그때 어른들 다 모시고 리더를 해야 되거든요. 뭔 일 진행하며
설득을 해야 되며 뭐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나를 무조건 따라오세요 할 수도 없고 예. 거기에서 이제 성김을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네. 저절로 제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성김의 리더십이 아. 그 이장 때 생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 그 이후에도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마을 이장을 하시면서 네. 성김의 리더십을 쫙 네. 그때부터 이제 쌓으신 거예요. 네. 그럼 언제 도시로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신 거죠? 이제 20대 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본래의 마음은 농업이었거든요. 아, 근데 예. 이장을 하니까 주시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90년대니까 지방자치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였고 예. 그러니까 뭐 정치 나온다는 사람, 군수 이런 분들이 저를 아끼는 거예요. 젊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옆에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사는 뒷전이고 또 관계 기관 이런 데는 형성이 잘 되다 보니까 빚은 쌓이고 어 근데 빚이 왜 쌓이죠? 그런다고 농사 않고 사회 활동 하다 보면 아하 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예. 다시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32살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도시로 서울에 올라오신 건가요? 처음엔 전주에서 사업했죠. 아, 어떤 사업 하셨어요? 애식장 사업했어요. 그 당시 건물이 7층짜리가 있었는데 애식장이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 있는 애식장을 인수를 네네,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헐값에 인수할 수 있잖아요. 예, 운영이. 예.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하는데 그 당시 2년에 78건인가 했어요, 예식을. 1년 동안 78건? 2년 동안. 2년 동안 78건? 네. 그러면 많이 한 건가요? 아니, 아주 적게. 1년에 아, 그러니까 아. 30건 채 못 했으니까. 아, 매주 예식을 못 치른 셈이 되네요. 1년에 52주니까. 그러죠. 예. 아, 예. 열악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까. 그 당시 97년, 98년 IMF 때였거든요. 어, 그러네요. 어, 네. 그때 인수하셨어요. 네. 아. 그때 많이 부도났잖아요. 아, 예, 예, 예. 업체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아이디어 중에 건물이 7층이니까 식당을 나머지 다 돌리고 2개 층만 예식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무료 예식을 저희들이 해본 거예요. 예식비를 전혀 안 받고 식당값만 받는 거예요. 예. 밥값만 받는다? 그러죠. 어허. 그 당시는 일반 예식장이 식당을 다 세뇌줬거든요. 그러니까 무료 예식을 경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희하고. 그럼 무료 예식을 거의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 당시 어, 전주에서. 예.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250, 260건 했죠. 아. 1년. 기가 막히게 잘 됐죠. 야, 네. 그럼 이제 사업이 막 승승장구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동업을 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뛰어들고 잘 모르다 보니까 누가 형님 이것 좀 같이 하시게요 해서 예, 예. 제가 이제 돈은 대고 네. 같이 사업을 했는데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아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그때까지 평생 살았으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예. 하고 보니까 욕심에 욕심을 낳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아하. 난 돈이고 뭐고 나가겠다. 아, 그래서 나와서 예. 다음 사업이 PC방 사업이었어요. 아하. PC방 체인 사업. 그 당시 누구도 하지 않아서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해서 어. 신촌 가서 배워가지고 PC방 많잖아요. 98년도 이때는 처음 시도하는 게 PC방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하. 99년 이때. 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네요. 무료 예식에 이어서 PC방. 따지고 보면 전라북대 하나도 없는 그 PC방 체인 사업을 제가 시도를 한 거죠. 아. 뭐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는 그 비전만 가지고. 예. 그때도 좀 잘 됐어요. 그럼 예식장 사업도 잘 됐었고 PC방 사업도 잘 됐었고. 예. 그런데 비전이 이제 약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계속만 되면 큰돈 벌겠다 했는데 PC방은 대학생 알바생이 한 번만 봐도 자기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랜선만 깔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우수족수 이게, 많이 생겼군요. 그러면서. 네. 네. 그 동시에 뭐 몇십 개가 그냥 생기는 그런 찰나였죠. 아, 네. 그럼 그래서, 그때 사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겠구나 해서 아 내가 어차피 승부하려면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PC방 하면서 배운 게 인터넷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있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예, 예. 두 명이 게임을 네. 하면 승패가 결정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랭킹 서버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전국 랭킹, 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랭킹, 남자는 남자들끼리 랭킹, 전라북도 랭킹, 학교 랭킹 이것을 그 PC방에서 몇 승 몇 패 하면 랭킹 이걸 아하. 주어졌거든요. 잘 됐겠네요. 잘 됐죠. 그것도 잘 됐는데 인터넷 사업이 이제 2000년 딱 들어서니까 무리와 바람이 불었어요. 아. 그래서 논현동에서 시작하다가 도곡동으로 이사 와서 수소로 다시 이사 가고 도저히 안 돼서 딱 향을 했죠. 아 그럼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때쯤? 그렇죠. 네. 그때 내려갈 때 쫄딱 만원 셈이죠. 아.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그때 신용불량자 되고 부모님 재산 다 경매되고. 어머나 어머나. 네. 예. 그래서 시골 다시 가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사업하자고. 네. 누구 하나 이제 들어주지 않. 소문은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신용불량자라고 소문 났으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죠. 그 어느 친구가 야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라 이제는 옛날의 그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겠다. 아. 그때는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나빴는데. 구구절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일을 사야겠다. 그래서 예. 전국을 다닌 거지. 영업으로 이제 승부한다고. 돈은 없고. 예. 뭐 제품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전국의 카센터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항에 갔다 하면 포항 여관 하나 잡고 일주일간 골목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의정부 갔다. 의정부에서 여관 하나 잡고 모든 골목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그래서 전국을 그렇게 한 2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네. 팔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영업을 그러죠. 하셨어요. 오로지 저 이제 제 힘으로 아하, 서겠다 해서 일주일에 없이. 한 번씩 집에 오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전국 단일 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던 제품을 대리점을 다 주었거든요. 이게 포항 가서 영업하면 진주 가서 영업하면 그 지역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뛰기로 주다 보니까 제가 전국을 못 다니고 이제 전주에서 사무실 다시 내고 시작을 하는 그런 찰나에 예. 상조를 만난 거죠. 아 상조 회사를 네. 인수하셨어요? 아니 새로 만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제 주특기가 시골에서 애경사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네. 네, 자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예, 예. 시작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자회사인 투어컴 여행사를 만드는 거죠. 네. 여행사. 아, 네. 그럼 지금도 상조회사가 있고 여행사 지금 투어컴도 있고 그죠. 한 상태군요. 네. 지금은 이제 경영을 분리했죠. 아. 그리고 그쪽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예. 여행사에만 몰두한 거죠. 아, 네. 근데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고비가 많았어요, 삶에서. 네. 네. 그러면 혹시 언제쯤 그 고비쯤에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궁금증이 들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그 만나셨어요? 시점이에요. 힘드셨을 때? 그때. 다시 네. 고향으로 내려오셨을 여행사를 때? 이제 여행사 초창기 조금 하다가 적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불제 여행사를 2010년 1월 1일 날 딱 차렸는데 예. 2011년도에 이제 목사님 37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당시. 아,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 내가 직원을 보내겠다 그때 네. 그분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간다. 대표가 가야지 어떻게 직원이 가냐 해서 그게 부득불 따라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40년 고난길도 가고 광야도 예. 네. 그리고 또 시나이반도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예. 시나이반도 지금 자살폭탄이 많이 네네. 터지고 그래서 못 가는데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다 그 정상을 가는 거죠. 예. 딱 타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그래서 동틀역에 이제 일출을 보면서 예배를 보는 거죠. 근데 예배 보는 시점부터 이제 저한테 갑자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밑으로 뛰어 내려가고 싶은 전혀 움직임을 전혀 못하는. 근데 이제 인솔이라는
그 책임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죠. 고통 참아가며 빨리빨리 좀 끝날 예배가 끝나길 바라는. 근데 끝나고도 제가 못 움직이니까 목사님들이 어이 박 대표 왜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이상하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다 모이더니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제 손을 대고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싹 가시더라고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몸이 고통이 오면서 마비가 된 상태였었어요? 잘못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혀 못 힘들고. 움직이는 상태로 이렇게 딱 예. 굳어있던 상태예요? 저는 이게 뭐 머리도 이해가 안 깨질 듯 돼서. 아프고 심장도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안수기도를. 네. 안수기도를 해주시니까 바로 예, 그 나았고. 한 10분 하니까 이제 다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참 그러니까 네, 신기하더라. 신기한 경험을 그러니까 하셨고.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성령을 입어야 되는데 박 대표 교회도 안 다니는 박 대표가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축하한다고 막 이구동성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 그런가. 하나님을 딱 만나신 거예요? 이제 그 자네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대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사해바다에서 그 갈릴레 호수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요르단의 사이의 국경, 요단강. 이게 요한한테 세례받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강이잖아요. 그 가는 길에 또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례주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찬성을 하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침례교에 따로 있고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장로에 따로 그러니까 세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은 강에 누이야 한다. 어떤 분은 바깥에서 해야 한다. 어떤 분은 서서 물만 갖고 합의를 강까지만 들어가고 물만 살짝 하는 식으로 해서 포도주 그 옷, 뭐 하얀 옷 그렇게 합의를 보더라고요. 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도 예수님이 받은 강에서 오, 세례 그러네요. 받았고, 네. 모세 십계명을 받은 시내 산에서 성령을 입은.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그때부터 탄탄대로 아주 초고속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셨고 네. 그 이후부터는 사업도 잘 성장하게 됐고 네. 그럼 신앙도 많이 성장하게 되셨겠네요. 그전까지는 신앙 없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당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느님 찾죠.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하느님, 하느님, 뭐, 때로는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경영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러니까 경영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신조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예, 그 천상병 시인 그 귀천이라는 시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던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 머물다 간다는 삶이다 이거죠 인생이. 예, 그래서 내 애기나 내 와이프한테도 내 사후의 재산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 생전에는 원 없이 살자. 다만 우리 사후 것은 사위에 기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업자들한테도 공표했고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도 공표해서 제가 이제 장난을 못 해요. 예, 하느님한테도 약속을 한 거지만. 나는 그래서 정말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한가 봐요. 거침없이 살수 있으니 내가 무엇을 아끼고 뭐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이걸 나는 잘 경영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내 이후에는 사회에 환원을 하면 되는 그죠. 거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사회 환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틈만 나면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짐을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야 착하다 이쁘다 쓰다듬어 주잖아요. 예. 근데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의 기쁨보다 도와준 사람의 그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포만감이 예. 있고 왠지 그잖아요. 당당해지고 예. 그러듯이 누구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그것이 아주 흡족한 스타일이 저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매달 4명씩 선정해서 장학금도 주고 뭐 보훈청 예. 도와달라면 그쪽도 서슴없이 드리고 아. 그래서 다방면에 귀 들 때마다 봉사하는 것이 뭐 아깝다는 개념보다는 즐거움으로 솔직한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사업 성공도 하시고 또 사회에 좋은 일도 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청년들. 네. 청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징기스칸이라는 시거든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아. 그래서 제 굴곡을 보더라도 보통 굴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하면 포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그것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판가름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네. 각자는 뭐 자기 마음만 굳건히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거칠 것이 없다. 실패도 경험일 수 있고 그잖아요. 예. 다 성공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4년 동안 초고속 성장하다 보면 한 100억 매출 그러니까 딱 100배 성장한 거거든요. 예. 1억에서 100억까지 4년. 그 이후에는 이제 20% 성장하고 50% 성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100배면 만배잖아요. 10,000%거든요. 100배라면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100억에서 20%면 20억 성장한 거지. 100배 성장하면 1조가 돼야 되는 그 개념이다 아, 이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몇십 프로 성장이지 배 성장도 아니거든요. 한 배 성장, 두 배 성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인생 도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또 나한테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까 했을 때 크루즈더라고요. 아, 왜 네. 크루즈일까요? 크루즈 하나 하면 뭐 그 계약하는 데만 해도 거의 몇십억 하거든요. 근데 아하. 그 배를 1년에 한 매주 띄운다면 50번. 그렇게 되면 이게 계약금만 해도 몇천억 되고 매출로 하면 조 단위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 크루즈라는 그래서, 여행이 네. 그냥 이렇게 만만한 여행이 아닌 거군요. 그죠. 배 2월 달 띄울 배에는 그 3,500명 타니까 배 한 번. 아, 근데 3,500명. 저희들이 네 번 띄울 예정이거든요. 5월도 예. 있고 7월도 있고. 그래서 그 크루즈 사업에 그 매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가 2월달 띄우는 배가 11만 톤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 그런 배 띄운 적이 없거든요. 어, 작은 그래요? 배는 띄웠지만. 아, 제가 잘 몰라서요. 네. 그.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전을. 아, 아직까지는 좀 네. 고전하는데. 11만 톤의 배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타이타닉? 한 3배. 타이타닉 호의 3배 정도 네, 되는? 그러죠. 아, 엄청 큰 배네요. 엄청 크죠. 그냥 호텔이 그냥 배에 떠난, 물 위로 떠다닌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5성급 호텔이 아. 물에 떠다닌다 생각하면 되죠. 이야. 기존의 크루즈는 예를 들어 지중해 가서 비행기로 타고 가서 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중해까지 가려면 보름도 걸리고 한 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타는 비용이 전략이 되는 거죠.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고 거기 가도 호텔 한 번 정도 묵을 것도 전략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갈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비행기 못 타는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공항 장애에 있는 분들, 특히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크루즈를 탄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효도 관광 하는데도 아주 좋은 컨셉입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데 요즘 어떤 기도 드리고 계세요?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그 새벽 3시까지 작년도 12월 말에 그 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라고 예. 와이프가 옆에서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는 1번은 믿음을 더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 2번은 항시 하느님이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예. 그 세 번은 이번에 새롭게 그 출범하는 크루즈 사업에 많은 힘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요새는 그런 믿음으로 더 접근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애기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애기에 대한 그 안전, 행복 이것도 이제 기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이제 앞으로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 모든 걸 저희가 같이 또 저도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늘 새로운 걸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인생을 돌아볼 때 뭐 상조회사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새로운 일들을 늘 하셨으니까 이번에 크루즈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일을 위해서도 더욱더 건강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또 많이 받으셔야 되기를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